병원에서도 콜라겐 부스터, 스킨 부스터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부분들에서 정체불명의 콜라겐 주사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입니다. 요즘에 안티에이징, 항노화, 콜라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병원에서도 콜라겐 부스터, 스킨 부스터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부분들에서 정체불명의 콜라겐 주사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콜라겐 주사들은 정체가 뭘까요?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많은 환자분들께서 나 어디 가서 콜라겐 주사를 맞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혹시 그 주사의 이름이나 뭐 성분을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아는 환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요즘에 가장 유명한 제품들이 스컬트라, 에스테필, 주베룩, 가장 최근에 나온 울트라콜 이런 것들밖에 제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아, 그 병원에서 뭐 특허 받은 거라는 등 뭐 어떤 성분을 조합을 했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도무지 그 성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정체불명의 콜라겐들이 너무 많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콜라겐 스티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스컬트라, 에스테필, 주베룩, 울트라콜 이런 종류 외에는 저도 알고 있는 콜라겐 주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이나 브랜드를 확인을 하시고 맞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콜라겐 자체를 주사하는 것보다는 콜라겐을 유발할 수 있는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트라콜만 해도요, 녹는실의 성분으로 얘를 우리 인체에 집어넣으면은 얘는 6개월 있다 녹아 없어지지만 얘가 본인의 콜라겐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이 하얀 물질들이 콜라겐 유발하는 녹는실 성분이고요, 주변에 보라색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들이 유발된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잘 방향대로 넣어주시면 리프팅 효과도 있고요, 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넣었을 때는 가장 흔한 부작용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올롱불롱해지거나 뽀록 튀어나온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 콜라겐 유발제들은 미세 마이크로 입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푹푹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울트라콜 이런 걸 넣고 튀어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예전에 필러를 넣었던 사람들이나 지방 이식을 했던 사람들이 이 시술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볼록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저한테 울트라콜 PDO 이런 거 시술 후에 볼록 나왔다는 환자 10명을 봤더니 9명이 전부 다 그 전에 시술을 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시술 전에 자기가 어떤 시술을 했다고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스컬트라, 에스테필, 주베룩 이런 제품들은 눈 밑에 마음 놓고 주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결절이 굉장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PDO 성분은 안전하게 눈 밑에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뭉치거나 효과가 미미하거나, 왜냐면 이런 시술들이 또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어떤 소비자 환자분들을 좀 기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최신 트렌드는 콜라겐 부스터이고요, 특징은 자연스럽게 본인의 콜라겐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성분인지 어떤 브랜드 제품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시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이었습니다.